안녕 수찬아, 어떻게 요즘 네 신곡 낸 사랑의 역사는 반응이 조금 오는 것 같니? 잘 하고 있고 조만간 너에게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섭외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기회에 괜히 자존심 세운다고 안 나가지 말고 꼭 나가서 너의 기량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 뭐 결과에 어찌 됐든 간에 너가 내린 결정이라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화이팅하고 사랑의 역사도 좀더 화이팅해서 힘내. 수찬아, 뭐 이제 신곡 나올 때쯤 된것 같은데 신곡은 좀 마음에 드니? 그 노래가 뭔지 난 지금 들어보지 못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곡을 주신 만큼 너도 고심 끝에 골랐을 거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항상 너는 긍정적인 아이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면 대중분들도 아마 많은 사랑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앞으로도 김수찬 달려가자. 안녕하세요, 차디사랑 여왕님, 프린세스님들. 저는 이제 미스터 트롯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또 한결같이 많은 사랑 보내주신 덕분에 좋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좋은 곡들도 많이 이게 들어오고 있어서 아마 찬이사랑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원하시는 팬미팅이라든가 단독 콘서트는 제가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김수찬이 되겠습니다. 찬이사랑 사랑합니다.